안녕하세요. 아마존 이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참 많이 긴장되는군요. 참 이런 발표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저를 많이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아니면 고객의 목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성장하는 것 같고 고객분들께서도 많이 좀 저처럼 많이 좀 좋은 내용 많이 그 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비용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동안 아마존에서 여러 차례 가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들은 몇 차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어렵거나 혹은 현실적이지 않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AWS 서비스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EC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순서입니다.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만한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내용들을 먼저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EC2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조금 알아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마존 클라우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비용 절감을 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는 이 분홍색 색칠해진 부분이 그만큼의 비용 절감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IDC 대비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은 서버의 언더 프로비저닝에서 오는 고객의 이탈 혹은 오버 프로비저닝에서 오는 비용 낭비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비용 절감하실 수 있겠죠. 아마존에서는 한 10년쯤 됐는데 10년 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 3일 전인 1월 4일까지 약 50번의 가격 절감이 있었고요. 이틀 전인 1월 5일에는 EC2의 가격이 한번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리눅스 OS로 C4 혹은 M4 혹은 R3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시기만 해도 자동으로 5% 정도의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윈도우즈 OS 같은 경우에는 5%보다는 약간 작은 퍼센트의 가격 인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주신다면은 가격을 절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용에 알람을 걸으시거나 혹은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가격을 절감하실 수 있는지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은 예전의 환경하고는 다르게 뭐몇 시간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의 구성이 나의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구성은 무엇인지, 혹은 나의 워크로드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이는 아키텍처는 무엇인지 계속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실험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혹은 가격이 가장 싼 구조를 찾아 나가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다음 장인데요. 이거는 뭐한 장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븐 팁스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는 꺼라.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인스턴스를 유지시킨다. 그리고 RI를 사용해서 가격을 한층 더 절감시킨다. 뭐 스팟을 쓴다. 뭐 S3 옵션을 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다 나왔던 항목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미 적용해서 효과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음 장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EC2를 어떻게 가격을 절감하실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격을 어떻게 절감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과를 얻으려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나의 비용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가 첫 번째 스텝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게 되면은 필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모두 삭제를 하시거나 터미네이트를 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겠고 남은 것을 바탕으로 최적화 그리고 최적화를 해서 남아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RI를 걸음으로써
가격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순서는 똑같고요. 세부 주제를 나열해 봤어요. 그각 주제에 맞는 AWS 서비스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고,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메가존의 김성룡 매니저님께서 좀 실제적인 사례 혹은 팁들을 설명해 주실 계획입니다. 자, 첫 번째로 AWS 버짓이 있어요. 버짓이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버짓이고 한국어로 하면 예산이겠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나의 AWS 코스트가 얼마나 될지 AWS가 간단히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베일러빌리티 존별로 혹은 AWS 어카운트별로 혹은 서비스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되어진 그 그룹의 미래의 아마존 비용을 예측하고 미리 설정해둔 값을 초과하면 나한테 경보를 날리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그 빨간 박스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베일러빌리티 존, 뭐 서비스 태그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시고 그럼 그 그룹에 대해서 현재의 비용과 미래에 대한 간단한 예측을 보여줍니다. 자, 그룹 스콥을 정했으면은 알람을 걸어야겠죠. 그래서 역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은 전장에서 정의한 그룹의 월 비용의 예상 혹은 실제가 저는 지금 10만 불로 설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설정해둔 값을 초과하면은 해당하는 이메일로 알람을 받으시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고 이제 고 만들어 두셨으면은 대시보드에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코스트 익스플로러예요. 버짓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면은 코스트 익스플로러는 현재에 대한 뷰를 나타내 줍니다. 버짓하고 마찬가지로 에이지별, 서비스별, 태그별 여러 가지로 뷰를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저희 빌링 항목 가셔서 웹 콘솔 가셔서 코스트 익스플로러 항목 가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프리디파인된 뷰가 있어요. 그래서 월별로 얼마나 서비스별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일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카운트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미리 만들어진 뷰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별로 혹은 월별로 뭐 에이지, 서비스, 태그 다양한 방법으로 커스텀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어제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EC2 안에서도 ELB는 얼마인지, EBS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층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디테일드 빌링 리포트라는 것도 있고 혹은 얼마 전에 발표된 저희 코스트 앤 유시지 리포트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얘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레포트를 만들라고 설정을 해놓으시기만 하면은 그거를 CSV로 떨궈서 S3에 저장을 해줘요. 그러면 그 S3에 저장된 CSV를 가지고 아마존의 DW 서비스인 레드시프트에서 쿼리를 날려보실 수도 있고 혹은 뭐 타블루 아니면은 뭐 여타 다른 BI 툴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툴이 있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뷰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혹은 작년이죠. 저희 리인벤트 2015년에서 발표된 퀵사이트라는 아마존의 BI 툴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른 뭐 버짓 코스트 익스플로러와 같이 사용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저희 웹 콘솔에 들어가셔서 빌링 그리고 레포트 항목 가보시면은 크리에이트 레포트 링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포트 이름 설정하시고 일별로 볼지 월별로 보실지 설정하시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장될 S3 버킷의 경로만 지정해 주시면은 바로 만들어지고 대시보드에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CSV 파일을 제가 스크린샷을 뜬 건데요. 되게 복잡하죠. 제가 한번 세어 보니까 칼럼이 한 96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96개에 달하는 칼럼들에 다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뭐 엑셀을 통해서 뭐 피벗 테이블 만들어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퀵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커스텀한 뷰를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제 PC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CSV 파일을 저희 퀵사이트로 업로드만 하시면은 바로 레포트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퀵사이트는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고요. 미국 혹은 유럽에서 지원이 되지만 CSV를 업로드만 하시면은 되기 때문에 지역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EC2 인스턴스 타입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혹은 좀더 자세히 일별로 나의 EC2 인스턴스 타입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뷰를 만들어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현재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았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옵티마이즈를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서비스인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는 저희가 고객이 이제 수백만 어카운트가 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진 저희의 노하우를 프로그램화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그리고 성능,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보안 측면 네 가지 측면에서 아마존이 이렇게 각종 조언들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저희 내부적인 통계에 따르면은 2013년부터 해서 한 260만 개에 달하는 그러한 조언들을 통해서 약 뭐 3,500억 원, 4,000억 원 사이의 비용을 절감을 해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만 보면은 뭐 RI는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EC2 인스턴스들의 CPU 유틸리제이션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뭐 놀고 있는 ELB는 없는지, 놀고 있는 EBS는 없는지 각종 항목들을 보는데, 저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내가 당장 줄일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거를 뭐 한번 갖다 붙여봤어요. EC2 인스턴스만 말씀드리자면은 14일 동안의 기간에 4일 이상 CPU 유틸리제이션 퍼센트가 10% 이하, 그리고 네트워크 IO가 5메가바이트 이하이면은 CPU 유틸리제이션 그 율이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의 워크로드들은 상당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로드에 따라서 뭐 메모리를 많이 쓰는 게 있을 거고, 네트워크 IO가 많이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CPU 유틸리제이션 퍼센트가 상당히 낮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의 뭐 커스텀하게 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아마 메가존에서 또 나와서 김성룡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성용이고요. 메가존에서 지원 각 고객사들의 비용과 그리고 RI 최적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맨날 사무실에서 데이터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큰 자리에 나와서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 중간에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AWS 업계에서는 저희 회사의 이름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다소 저희 회사의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희 회사는 98년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까지 19년 동안 업력을 이어가고 있고요. IT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예컨대 온라인 마케팅이나 아니면 에이전시 분야에서 사업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현재는 AWS를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고객사들에게 AWS를 보다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저희가 AWS 파트너로 처음에 가입된 이래로 2015년 현재까지 고객사들에게 한국어로 서포트를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한국어로 AWS 서포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 프리미어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비단 규모나 아니면 지원 쪽에서 말로만 하는 것뿐이 아니라 고객들이 믿어주시고 추천을 통해서 저희들을 더욱더 신뢰를 할수 있는 것들이 쌓아 올라져서 프리미어 파트너로 올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마케팅 앤 커머스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AWS는 각 산업 분야마다 전문성을 확보된 파트너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게이밍 세션에서 마케팅에 파트너를 어필하는 것도 이상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게이밍 쪽에서는 아직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지만은 아마 생기면은 저희가 그쪽에서도 지원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가 최근에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란 무엇인가 하면은, 알고 계시겠지만 AWS 제공을 하고 있는 서포트는 데브와 비즈니스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요. 엔터프라이즈는 죄송합니다. 엔터프라이즈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데브 버전의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 최대 12시간 안에 답변이 오는 반면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건일 경우 1시간, 엔터프라이즈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15분 안에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론은 지금 저희 메가존과 함께 AWS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12시간이나 1시간 안에 응답이 올 것들이 15분 안에 대응이나 혹은 장애 발생 시에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임 업계분의 고객들이 있고요. 넥슨이나 게임빌, 컴투스를 비롯한 새로운 로켓트가 되기 위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용 절감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작을 하기 전에 제 경험담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비용 절감에 대한 컨설팅을 나가보면은 대체로 모든 엔지니어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AWS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방법론이 무엇인지 개념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 대상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이미 유지하고 계시는 IDC에서 서버나 네트워크, 보안, 라이센스, 그 기타 기획 계약 사항들을 관리를 하시는데 허덕이고 계시는데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각 개발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최소 한 대에서 1인당 최대 1000대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EBS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대에서 최대 600대까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소위 말하는 선택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무엇을 집중을 해서 그 방법론을 적용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선택장애가 오는 현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CTU 유틸라이제이션을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메모리 유스지, 세 번째로 EBS, 네트워크, 탄력성이라 하면은 어떤 시간에 쓰고 어떤 시간에 자동으로 꺼지고 하는 방법론들, 그리고 RI를 샀는데 RI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굉장히 여러 개 쓰시는 고객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 RI를 사놓고 굴러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을 탐지를 못하고 계신 거죠. 그럼 다음 단계로 이것들에 대한 방법론을 전부 다 적용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각 CPU, 메모리, EBS에 대해서는 각각 이 다섯 단계에 걸친 분석 방법론이 적용이 돼야겠죠. 분석 리소스를 확보를 하고 어떻게 테이블화 시킬 것이며 그 테이블화 된 거에서 무엇을 이슈라고 정의를 할 것이며 그 이슈로 정의된 것을 어떻게 탐지를 할 것이고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해결책은 누가 집행을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합쳐보면은 오토스케일링과 RI 그리고 라이트 사이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해본 바로는 54개의 변수를 전부 다 커버 가능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진행할 때 대체로 제가 지었던 표정이고요. 고객사는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는데 저 혼자 저 작업들을 하다가 보니 도저히 이제는 엑셀이나 아니면 혼자서 SQL 돌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가지고 자동화를 시켜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대상은 라이트 사이징인데요. 샘플 케이스 스토리로 저희 회사 고객 중에 하나의 특정 마케팅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 그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스턴스의 스펙을 낮추는 것에 대한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인스턴스가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알 수는 있어요. 그럼 낮은 인스턴스를 사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확히 어떤 인스턴스로 바꿀 것인가,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사이징이라 하면 인스턴스 스펙 다운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특정 인스턴스의 CPU 사용률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틸라이제이션은 25%로 100%에 비해서 약 75% 정도가 낭비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한 60% 정도로 다운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가용성을 더 확보를 했을 때 퍼포먼스적으로 이상이 없는 수준의 인스턴스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인스턴스 자체는 C3 엑스라지였는데 M3 라지로 낮춘 사례였고요.
비용은 36%를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C3 엑스라지가 M3 라지로 어떻게 변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C3 엑스라지의 ECU는 14, 램은 7.5기가, 네트워크는 모더레이트, 가격은 21센트입니다. 실제로 ECU를 측정을 해보니 14 ECU 중에 3.5 ECU만 사용이 되고 있었고 램은 0.5기가, 네트워크는 아시다시피 약간의 대역폭은 있지만은 80에서 100Mbps 사이의 모더레이트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검색 조건을 이렇게 찾아봐야 되죠. 실제 사용량 3.5 ECU보다 같거나 크고, 램은 0.5와 같거나 크고, 가격은 21센트보다 낮은 인스턴스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M3 라지였는데요. M3 라지의 스펙을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 사용량 대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스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36% 비용이 절감이 됐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맥스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인스턴스 스펙을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오토스케일링까지 적용시키거나 혹은 스케일업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면 절감률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을 텐데, 아까 보신 그래프 중에서 이 녹색 그래프는 M3 라지가 적용됐을 때 기준의 그래프이고요. 오토스케일링이나 아니면 스케일업을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각 시간대 구간별로 라이트 사이징이 가능해지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했을 때 이무의 스테이블 구간과 피크 구간을 나누고, 스테이블 구간에는 라이트 사이징이 가능한 인스턴스를 집어넣고, 피크 구간에는 아시다시피 오토스케일링 혹은 스케일업을 적용 가능한 인스턴스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라이트 사이징만 적용을 했을 때에 비하면 훨씬 더 낮게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죠. 했을 때 라이트 사이징 구간에는 M3 미디움을 24시간 적용을 시키고, 스케일업이나 혹은 오토스케일링이 적용 가능한 구간에 M3 미디움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유지를 시킨다면 66%의 비용이 절감 가능합니다. 이걸 다시 매트릭 구조로 보면 시간 단위를 전부 다 쪼개고 각 시간 구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ECU 분포를 알아낸 다음에 어떤 옵토마이제이션 방법을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적용 방법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스턴스의 ECU란 무엇인가 비교를 해보면 각 구간마다 3 ECU가 적용된 것은 3보다 적은 실제 사용량이 적용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6 ECU가 사용된 구간에서는 3.7만큼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한 인스턴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요약된 장표라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메모리와 네트워크까지 다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했을 때 C3 엑스라지를 사용을 했을 때 하루 5.4불이 이용되는 반면에 이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을 시키면 1.68불이 적용이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RI까지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보면은, 사실 RI는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구간에 RI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76%, 아까 비용 대비 10%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RI를 적용했는데 왜 겨우 10%만 올라가는지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M3 미디움에서 M3 미디움으로 그대로 RI로 적용했을 때 28% 절감인데, C3 엑스라지에서 M3 미디움의 RI까지 적용했을 때 기준으로는 76%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구간에 RI로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C3 엑스라지가 어떻게 M3 라지로 변신이 가능했을까? 방법론은 3개, 라이트 사이징, 오토 스케일링, RI가 있고, 얘네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5가지 방법론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C3 엑스라지에 RI만 적용을 했을 때의 시나리오, 두 번째는 라이트 사이징을 적용했을 때의 시나리오, 세 번째 라이트 사이징과 RI, 네 번째 라이트 사이징과 오토 스케일링, 마지막으로 RI까지 적용했을 때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는 단순히 RI만 적용을 하는 것이 물론 가장 간단하고요, 라이트 사이징이나 아니면 라이트 사이징 플러스 RI까지 적용했을 때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과연 이 인스턴스가 낮추는 데 적합한지 약간의 고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토스케일링까지 적용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WS에서는 맨 처음에 IDC 환경에서 AWS로 전환을 했을 때를 비기너 혹은 엔트리 레벨이라고 보고 있고, 엔트리 레벨에서 다시 클라우드로만 모든 인프라를 운영 가능한 상태를 네이티브 단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일부 고객사 중에서는 오토스케일링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이제 한국 리전이 들어온 이 시점에서는 IDC에서
클라우드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간 과도기이므로 가장 안정적으로 고객사들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RI와 플랜 3까지의 방법론입니다. 해서 AWS에 점점 능숙해질수록 그 절감률은 점점점 배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관리하고 계신 인프라 자체가 많은데 저 매트릭들을 언제 다 분석을 해서 언제 다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개발한 툴이 있는데 그 이름은 HyperOp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의 일부 장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슈가 지금 어느 쪽에서 이슈가 사용되고 있는 개념과 웹업 미디움의 실제 이슈 그리고 유세지는 이 이슈인 반면에 0.00에서 0.77 유틸라이제이션은 38.5% 그러므로서 추천되는 인스턴스는 M3 미디움입니다. 그리고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어 가지고 실제로 각각의 스펙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 단순히 라이트 사이징을 적용을 했을 때의 기준과 라이트 사이징 플러스 RI가 적용이 됐을 때 절감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RI 최적화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RI가 지금 가장 손쉽게 가격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RI 적용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수백, 수천 개의 인스턴스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어떤 RI를 써야 하는 거지? 라는 문제점을 해결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인스턴스 네임과 인스턴스 아이디 그리고 리전 OS 그리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 화면 부분에서 RI의 각각의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항목은 인스턴스 네임과 아이디 그리고 리전, OS 타입 그리고 예상 연간 요금 RI 적용 시, RI가 적용이 됐을 때 기준 요금 그리고 연간 절감액, 연간 절감률 등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거에 맞게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화면에서 전체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 각각의 가격이 적용이 됐을 때 RI 리스트에 해당하는 연간 금액과 현재 기준 대비 연간 금액과 연간 적용 금액 그리고 연간 절감액을 계산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9.48%가 적용이 된다 절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RI를 적용했을 때 제시해주는 절감률이 대체로 뭐 30%다, 맥스 60%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은데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틀릴 수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EC2 하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RDS나 아니면 S3까지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까지 모두 포함된 절감률을 계산을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AWS 칼큘레이션을 독자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에러 상황까지 반영을 해서 9.48%라는 모든 비용이 절감된 기준의 금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실 라이트 사이징이 적용이 됐을 때 장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트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인스턴스는 C3-4X 라지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ECU는 55 ECU인 반면에 실제로 사용된 ECU는 0.01에서 0.47 즉 0.85%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릴 인스턴스는 다음 4개의 인스턴스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되는데 여기서는 M3를 2X 라지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55 이슈가 26 이슈로 변환이 되고 메모리는 30기가에서 30기가 유지가 되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하이에서 하이. 그거에 따른 절감률은 절감 금액은 2,000불 그리고 RI를 적용했을 때 3,000불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RI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RI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메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한 달 동안에 구매 대신 RI 사용 시간이고요. Used Hour은 744시간만큼 RI가 구매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된 시간은 전혀 없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안 된 시간이 744시간. 비용적으로 72.76불이 결제가 되었는데 실제로 사용된 비용은 전혀 없고 그러므로 유틸라이제이션은 0%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하나 들어가 보면은 이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지금 상단에 있는 숫자 96이 원래 작동이 되었어야 되는 RI인 반면에 그 아래 칸에 있는 24시간인 경우에는 실제로 돌아갔던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른 날짜는 전혀 이상이 없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96시간이 돌아왔어야 되는 것들이 고작 24시간에서 19시간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RI가 구매된 수량은 총 4개인데 반해 사용된 수량은 0.792 그렇기 때문에 3.208개의 RI가 사용이 되지 않고 낭비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I를 이미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리눅스 OS의 경우에는 RI를 모더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클래식을 VPC로 혹은 M3 미디움일 경우에는 두 개를 통합을 시켜서 M3 라지로 바꿀 수가 있거나 아니면 M3 라지일 경우에는 M3 미디움 두 개로 바꾸실 수가 있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A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B로 설정이 되어 있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했을 때 이와 같이 낭비가 되고 있는 RI가 있을 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이 RI를 합쳐야 돼? 분할해야 돼? 아니면 그냥 A지만 바꾸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물음을 드리기 위한 메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클릭을 하시면은 VPC인지 아니면 클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메뉴가 뜨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클래식 버전과 지금 현재 다른 인프라에서는 클래식 버전이 돌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와 있지가 않은 것이고요. 통합 기준에서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은 T1 마이크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돌리고 계신 다른 인스턴스들 중에서는 T1 마이크로하고 합칠 수 있는 인스턴스 타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 인스턴스를 택했으면 안 되는데요. 간단히 내용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 솔루션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할을 할 때는 어떤 인스턴스로 분할을 해라 혹은 에이지가 다르면은 단지 여러분들은 에이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금 놀고 있는 RI를 다시 활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메뉴였습니다. 네,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저희들만의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인 A게임사에 대해서 라이트 사이징을 진행한 사례인데요. 49개 인스턴스에 대해서 라이트 사이징을 진행을 했으며 연간 17,000불을 절감을 시켜드려서 34%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라이트 사이징을 진행했던 인스턴스 항목들에 대해서는 M1 라지, 그리고 C1 라지, C3 라지, C4 이와 같이 다양한 인스턴스 군들을 라이트 사이징을 진행을 시켜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트 사이징을 시켰으면 다음엔 RI 오토메이제이션을 진행을 시켜드려야겠죠. 해서 누적 성과와 미래 성과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고객사는 RI와 온디맨드를 동시에 쓰고 있는 고객사인데 가장 궁금하신 거는 이거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RI를 안 샀으면 얼마가 낭비가 됐을까 했을 때 녹색 그래프가 RI를 적용이 안 됐을 때 기준의 비용인 거고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비용을 나타내 줌으로써 RI를 통해서 얼마의 절감 효과를 보고 계신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이신 온디맨드를 전부 다 RI로
전환을 시키면은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절감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월간 리포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RI를 구매를 해놓으셨는데 계정이 15개이고 돌아가고 있는 인스턴스가 1000개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어려우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을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쪽에 뜨여 있는 거는 그 달에 1월 달에 구매하신 RI의 전체 시간인 거고 4만 1000에 해당하는 시간은 사용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와 이 숫자 약 12,000시간 동안의 비용이 낭비가 됐다라는 의미인데 그것들을 저희하고 통합 빌딩을 통해서 구매된 시간과 사용된 시간이 모두 일치할 수 있도록 RI를 100% 가용성으로 전환을 시켜 놓았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인데요. 지난 이틀 전에 M4하고 C4가 가격이 절감이 됐고 오늘 또 리전이 오픈하는 바람에 한 최소 7에서 아마 맥스 10% 정도까지 가격이 절감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나 또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지금 RI를 사두면은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가격이 내리는 거 아닐까? 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AWS는 가격을 내릴 때 RI보다 낮도록 단가를 조정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므로 안심하고 RI를 구매를 하셔도 되고 그 RI가 낭비가 될지에 대해서도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어떤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직접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분석을 하고 어떠한 것을 목표로 달성을 하겠다라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인 거고요. 대다수의 개발사들은 지금 내가 AWS를 사용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라시는데 저희들이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우상 매니저가 정리를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 마지막 장표거든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EC2, 모든 EC2에 태그를 달아서 적절한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알람을 걸거나 필요 없는 거를 찾아내서 없애거나 삭제하거나 하실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메가노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라이트 사이징 혹은 오토 스케일링을 거시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RI를 걸어서 가격을 마지막으로 절감을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을 정례화시키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 혹은 분기별로 담당자를 두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책임을 가지고 아마존의 비용을 꾸준히 낮춰갈 수 있는 정례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준비된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더 썼는데 바로 다음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